맞습니다. 저는 네. 기완 씨 보면 답답해지는데. 아, 답답해. 제 마음은 누가 헤아려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 기완 그러니까. 씨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이 바로 음악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음악이요? 예. 이럴 줄 알았어. 완전 명수 씨 맞춤 소식이에요. 명수 씨가 좋아하실 줄 알고 아유, 이 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너무 좋잖아요. 음악 전공이라고 너무 네. 명수 씨한테 포커스 맞추는데 네. 좀 서운하네요. 아니, 뭐 질투하실 네. 것까지는 없고. 아, 질투까지는 아닌데. 네. 질투하지 네. 마세요. 굉장히 네. 기분 나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수 씨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음악 전공을 한 거는 뭐 네. 누구나 다 압니다. 네네. 모르시나? 네네.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은 좀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전통 음악은 잘 모르시지 않나요? 음악은 하나예요. 음악은 하나라서. 뭐, 하나예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닌가요? 뭐, 전공 선택 잘하셨네요. 예, 예. 한국 음악은 전공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 잘하셨네. 예. 네. 아, 그게 답니까? 네. 아, 다 한 거예요? 자, 네. 우리 소리라고 하면 사실은 뭐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편견이 이런 편견들이 그쵸, 있어요. 고루하다. 네. 네. 저도 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 촬영을 갔다 오고 나서 그 편견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살. 오죽하면 네. 제가 듣는 이 플레이리스트에 이 우리 소리를 갖다가 쫙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네. 그렇다면 귀 쫑긋 세우시고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이곳은 강릉의 아주 유명한 만석군의 집안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어딘지 아시겠나요? 아름다운 전통가옥, 그리고 금강산을 유람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들른다는 바로 그곳! 선교장입니다. 자, 이곳 선교장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공연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홍길동의 후예, 저 기동이와 함께 쭉 한번 둘러보시죠. 아름다운 우리 소리가 한 폭의 한국화처럼 펼쳐진 특별한 자리. 이 무더웠던 여름을 떠나보내며 오래된 전통 가옥에서 울려 퍼진 풍요와 낭만의 가락. 어떠세요, 명수 씨? 아유, 우리 가락 너무 좋죠, 얼쑤. 아, 아우, 좋아요. 용석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원래 낭만 빼면 시찬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듣고 보고 즐기는 우리 소리의 이야기에 흠뻑 취해보시죠. 구수한 가락 울려 퍼지는 이곳은 선교장 열화당입니다. 이 열화당은 조선시대 순조 임금 시절 지어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랑채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공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야, 지금 말이죠. 이 본 공연에 앞서서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 문화예술인들의 풍요 공간이었죠. 이야, 소리가 묵직하니 제 귀가 벌써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호강시켜서 고맙다고. 본 공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야, 좋다, 좋다.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미 있는 공연이 열린다고 하던데 네. 이거 못 보면 잠 못 잔다 그래가지고. 아, 네. 아, 대체 어떤 공연입니까? 예, 우리 여기 강릉 선교장에서 예. 그 현금보초라는 이름을 한 그 정악 악보가 나왔어요. 검은고 악보예요. 그 악보가 이제 발견된 그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로 민속악 음악을 그렇죠. 강릉 단오제에 있는 대표적인 뭐 무속 음악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아리랑 이런 그 민중의 음악이 아닌 정악 양반 계층에서 불려졌던 사랑방의 그 풍류 음악이죠. 예, 이 음악을 이번에 정기 연주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장에서 현금 보초 그렇게 네. 그 귀한 악보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아, 네. 현금보초는 네. 발견이 된 게 사실 아니고요. 어? 2013년에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네. 그 저희 선교장의 여러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악보지 현금보초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희 집에 있던 악보였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네네네네. 네. 정말 여기 와 이거 보물창고네, 보물창고. 네. 그러면 그 보물 보여주셔야지. 그 현금보초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아. 거기 있나요? 여기 없나요? 네, 한중현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네. 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아우, 이 과거 궁중음악의 일부를 포함해서 민간 상류층, 그러니까 이 양반가에서 연주되어 오던 음악을 정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정악의 진수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교장에서 실제로 연주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 빙고. 제 수준에 너무 딱 맞아. 예. 확실합니까? 공연의 네. 의미를 박사님께서 한번 쫙 이렇게 짚어주시죠. 네. 선교장에서 선교장 풍류로 음악회를 하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도 예전부터 풍류 음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절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해서 우리 새로운 강원의 문화유산을 꽃피우자는 취지에서 한다는 선교장 풍류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일단 생소하고 악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현금 보초라고 하는데요. 예, 예.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검은 거를 얘기합니다. 아, 돈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악기인 검은 거의 악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아. 그 안에 악보는 영상해상이라고 하는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악곡에서 익히 듣는 곡을 담겨 있는 음악인데요. 그러한 곡들은 이러한 한옥의 고택에서 네. 사랑방이라고 하는 풍류방에서 옛날 풍류객들이 많이 연주하고 즐겨했던 곡이죠. 그러한 곡들이 남아서 전해진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니 보이는 우리 소리. 네, 아,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귀입니다. 아, 저 같은 막귀도 그냥 들으면 저절로 호강이 되는 힐링이 되는 그 음악회가 아, 잠시 후에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마음 좀 가다듬고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두 분도 막귀잖아요. 완전 막귀죠.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 귀 쫑긋 세우고 진짜 집중해서 감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곡, 하현도들이라는 곡입니다. 하현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합주음악으로 연주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검은고 독주곡으로 연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검은고 악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은고 독주곡으로 하현도들이를 듣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년만세는 세 곡의 모음곡으로 연주됩니다. 특히 우리 음악들이 느리고 지루하다는 편견들이 있는데요. 천년만세는 가볍고 경쾌한 음악으로 곡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을 수 없던 경쾌함의 우아함, 가벼움, 즐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곡입니다. 심취했어요. 자는 거 아니에요? 취침하신 거 아니죠? 네. 가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총조 푸른 새가 날아오는데요. 저승에 가면은 두 가지 큰 넓고 깊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그 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림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강을 건너서 나에게 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그 새는 님과의 나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겠구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생은 생황, 소는 단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소와 생황의 이중주로 연주하는 수룡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과 다양한 장가락을 가지고 있는 단소가 그 생황의 선율 사이로 파고들면서 연주되는 가락들이 마치 물속에서 용이 희롱하듯이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용 보이세요? 착한 사람 눈에 한번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가곡, 즉 곡조가 있는 노래라는 뜻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조의 노랫말로 하지만 관현악의 반주로 이루어서 풍성한 반주 선율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양반들이 특히 좋아했던 장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이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인데요. 전통문화 중에서 특히 가야금 산조의 그 형태들을 달리해서 연주하는 음악 스타일을 봄으로써 그런 남북의 화해 분위기, 남북의 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양면에 성격이 있는데요. 흥과 신명이 우리 음악이 대표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도 속에는 소리에는 특히 한의 정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의 정서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음악이 너무 슬프고 애절적. 그래서 그런 슬픈 정서임에는 항상 신명의 정서, 흥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강원도 아리랑의 그런 엇박자를 통해서 신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선 아리랑, 한오백령, 강원도 아리랑으로 이어지는 흥과 신명, 또 한의 정서를 강원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객들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네. 특히나 풍광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잘 정돈된 강릉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 소리를 정말 절제해가지고 네. 정말 그 풍성한 소리로 우리 감정을 깊게 우러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공연을 잘 하시는지 정말 감사하고 네. 저희들이 그 들으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아,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있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우, 기현 씨 기특한데요? 쓰다듬어 주세요. 자, 듣다 보니까 저절로 보이고 또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 역시 최고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소리, 우리 가락. 자주자주 들을게요. 저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아 보입니다. 저도 잘 보이네요.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이죠? 참 잘 보여요. 그 조선시대 예. 딱 양반 옷 입고 네. 그 사랑채에 딱 앉아가지고 아, 정악에 심취해서 예, 예. 뭐 시한수 울고 아, 이 눈빛 뭐죠? 아, 제 모습 씨가 괜찮죠? 방금 용석 씨 듣고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네. 네. 이게 없습니까? 저기요, 그 양반은 저고요. 일단 네네. 그 집은 저희 예. 집이에요. 아, 그 주인 허락 없이 주거침입죄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제가. 그 예. 밑에 앉아 있었다고 네. 밑에. 어허, 두 마당새들이 뭐 하는 것이냐. 마당새요. 네. 아니 그나저나 조선 시대 네, 네. 문화 예술인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풍교장 열화당에서 음악을 네. 만나봤는데 음악을 딱 만나니까요. 제가 마치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따라하시는 거죠 지금? 예? 왜요? 네, 네. 아, 뭐 맞다고 인정하고요. 아, 네. 네. 어쨌든 뭐 제 말이 맞는 걸로. 그리고 네. 지금 이 계절에 이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 가지고 예. 이 정악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해서 너무 소중히만 바라보고 이거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좀 이렇게 이거를 정말 내 것처럼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